성탄절에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나이트.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들뜨고 행복해하기보다는 그저 성탄절이 후딱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서구 문화에서 1년 중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엄청 비싼 비행기 표를 끊어서라도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선물을 주고 받으며 정말 미국인들은 한달 전부터 선물을 구입하고 포장하고 선물도 한 사람당 평균 20개 이상은 아마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탄 축하 모임에도 나가기가 주저되고 또한 심지어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기가 그다지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탄절 같은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그저 연례 행사에 불과합니다. 어서 빨리 후다닥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분이 있을까요? 하며 믿기 어려워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자기 자녀가 몸은 이미 어른처럼 다 컸는데 아직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때요. 여러 종류의 복잡한 약공지들을 먹이면서 하루도 약을 안 먹으면 위급해지는 가족을 둔 사람들을요. 아이가 부진하여서 늘 놀림을 당하고 그래서 부모가 따라다니며 늘 아이를 지켜야 하는 신세요. 아주 어릴 적부터 장애아 되어서 살아가는 자녀를 둔 부모들요. 이들 부모들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 참석해 보아도 전혀 흥겹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에 다 함께 모였는데 조카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자매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깔깔거리며 뛰어놀고 서로 선물을 주거나 뺏거나 하면서 집이 온통 소란스러울 정도인데요. 자기 아이는 장애아로서 멍청하게 웃고만 있거나 아니면 아파서 순간순간 자기 아이를 계속해서 돌보아야만 할 때요. 건강한 조카 아이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성탄절이 마냥 기쁠 수 있겠습니까요? 가족 모임이라서 참석은 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착잡한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 보아도 우리 애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은 성탄절이라고 즐겁게 뛰어 다닙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지나 장애를 둔 가족은 사실 레스토랑도 마음 놓고 못 갑니다. 혹시 가면 러시아어를 피해서 가야 합니다. 남들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또 이웃집을 보니까 성탄 연휴라고 가족 여행을 떠난다네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둔 가정은 성탄절이 오히려 고문인 것입니다. 이웃들이 행복해 할수록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성탄절이 어서 훌쩍 빨리 지나가 버리기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부모가 뭐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방을 뛰어다니며 온갖 해볼 수 있는 조치들을 거의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치료 받는 것은 물론이요. 좋다는 것은 다 해보고 자녀의 질병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요? 자녀를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요? 그런데도 남들 아이들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수많은 평범한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림이 떡처럼 보이고요. 그 불치병은 전혀 치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남들이 즐거운 시간에 오히려 더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일부러 빠져주기도 합니다. 차라리 핑계를 대면서 빠져주는 것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말은 안 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프겠습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동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동정하시는 분이시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 고통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서 동정이란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 똑같은 아픔을 겪어봐서 압니다.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으사라고 했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했지요.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가족만 바라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성탄 트리 주위에서 뛰어노는 조카들만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의 집 아이들만 바라보면 한없이 우울해지겠지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솔직하게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참으셨네요. 우리는 예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장애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요. 주님이 내게 정하신 어떤 길이요.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입니다. 그건 정상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가정이 각자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고 더 잘 붙잡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힌 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것을 더 견고하게 잘 붙잡히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 장애가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나 그 주님의 섭리와 뜻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잘 잡히려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탈출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왜 장애아를 태어나게 하시는가요? 1.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려고요. 매일 더러워지는 유리창. 미국 위스콘신 주의 장애인들을 돌보는 목자의 집에는 매일같이 해결해야 하는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닦고 닦아도 더러워지는 창문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주 더러워지는 까닭은 장애인들 중 몇몇이 매일 유리창에다 코를 박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 그 비틀어지고 꼬인 육체와 끝없이 공허하며 중심이 서있지 않은 정신에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요? 그야말로 정말 죽었다가 천국에서나마 정상적 육신과 정신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요? 장애우들의 간절한 희망은 재림입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의 육신과 사고 수준은 정상 이하지만 자신들의 상태가 인간의 힘으로는 현대의 최첨단 의술로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태임을 압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자기들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는 재림하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대와 믿음에 단 한치의 가식과 의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부족하고도 불편한 육체와 정신을 통해 싸낼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소원이 뜨겁고 간절하면 유리창에 콧물과 침을 질질 흘려가며 얼굴을 들이밀고 기다리겠는가요? 혹시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보고 놓칠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길 원하고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만나길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도 실망하지 않고 또 다시 창문가로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겠는가요? 이 순수한 내세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와 불치병의 경우는 사람들 더러 천국에 관한 소망을 키워주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는 해결받을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해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에도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처럼 오히려 죽음에만 희망을 거는 인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정상적인 인생들도 그런 순수한 내세의 신앙을 그들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들린 자, 나면서 소경이인 자, 앉은뱅이,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이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니 내 생명을 완전히 새롭게 해줄 치료자가 온다는 정가는 받았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면 하루 종일 정류장에 나가 목을 빼고 기다리지 않겠는가요? 마치는 말 이 땅에 뇌성마비가 있고 문둥병자가 있으며 자연재앙이 설치고 신자마자 억울하게 죽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외에는 두 번 다시는 억울함이 없는 천국이 있고 나아가 틀림없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확신을 실제로 자기 인생을 통해 표징으로 보이는 자라야 신자입니다. 그런데도 사지가 멀쩡하고 침도 흘리지 않고 건강한 육신뿐 아니라 고급한 지성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마저 갖고 있으면서도 시기, 질투, 염려, 불안,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는 도저히 눈 닫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자를 말입니다. 반면에 사지는 비틀려 있고 침을 질질 흘리며 구구샘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지능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소망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비록 그들이 매일 유리창을 자기 침으로 더럽힐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